되게 길고 길었었는데 좀 후련하면서도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좋았던 점은 막연하게 시작했던 뮤지컬 작곡인데 딤플 하면서 뮤지컬 작곡에 대한 애정이나 뭔가 제 진로 같은 거를 더 좀 선명하게 제가 느낀 것 같아서 그게 좋았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일정도 이렇게 변동이 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커리큘럼이 이렇게 흔들렸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까도 말했듯이 뮤지컬 작곡은 딤프에서 처음 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저의 곡들을 되게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던 게 뮤지컬 작곡적으로 좀 더 제가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아예 안 해본 생소한 장르였는데 딤프를 통해서 발전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막연하게 시작한 뮤지컬 작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딤플 하고 나서 좀 꿈이 생겼는데 뮤지컬 작곡가가 되고 싶다라는 확실한 꿈이 생겨가지고 최애 넘버는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나. 그 곡에서 안느는 되게 자기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처럼 딤플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제가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닐까 하는 이유입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곡을 쓰고 그리고 혼나고 수정하고 하는 가운데서 되게 뮤지컬에 대해서 생소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되게 많이 배우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